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핫한 초코리프 키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초코리프는 멕시코와 남미에서 서식하는 넓은 잎 붉은 관목입니다. 여름에는 가지 끝에 크림색 포가 달린 작은 흰색 꽃이 피는데요. 초코리프는 중미에서 잘 알려진 나무로 수액이 약과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하더군요. 혹시라도 삽목하려고 줄기를 자를 때 피부나 눈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없을 때 가지치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장갑 사용은 필수입니다. 어부들에게는 물고기를 기절시키는 데 사용되고 원주민들에게는 화살촉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름에 급성장한다고 하니 잘 키워 안으로 들일 때는 잘라서 미국 자리공처럼 식초나 술에 담가 벌레들 죽이는 데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코리프는 햇볕이 잘 드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늘을 견딜 수는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워도 되는 식물이지요. 다만 잎 색상이 선명한 초코색은 아니고 카키 잎 색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키울 때는 햇빛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에서 키우시길 권장합니다. 초코리프가 따뜻하고 습한 조건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가뭄에 견디지 못하므로 정기적으로 물시중을 들어주어야 됩니다. 여름에 급성장하므로 물마름에 주의하고 과도하게 물을 주면 잎이 처질 수 있으니 화분을 들어봐서 가벼우면 그때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는 자주 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초코리프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합니다. 일반 상토에 펄라이트나 녹소토 등을 20% 정도 섞어 심으면 좋지요. 화분에 심을 때는 필요에 따라 1-2년마다 분갈이를 해주며 꽃이 피기 전 늦은 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초코리프 키우는 가장 큰 팁을 생명나무 농장에서 알려주었는데요. 겨울의 영상 15도를 유지하면 다음에 생육이 왕성해진다고 합니다. 영상 10도 정도 되면 잎을 떨군다고 하는데요. 봄이 되면 새순이 다시 나오니 걱정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코리프는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면서 수형을 잡아가면 더 이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제 초코리프는 생명나무 농장에서 도주를 보내주셨는데요. 가지가 잘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송이 어려운 작물이라고 하셨는데 동생분이 포장의 달인이라 한 개도 잘리지 않고 잘 도착을 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초코리프를 저도 키우게 되었네요. 잎이 초코색이라 초코리프란 이름을 달게 된 것 같은데요. 새로 나오는 잎이 짱짱하고 이쁘네요. 초코리프 잎 색상이 선명하고 아름다워서 혼자 이뻐 죽고 있습니다. 참, 초코리프는 바람에 약하기 때문에 지지대를 세워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초코리프 키우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치님들,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